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전망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입니다. 원정 출산이 생겨난 것도 결국 이 때문입니다. 원정 출산을 노리는 임산부들이 미국을 입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흔히 알려진 무비자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의 경우 입국이 쉽지 않고 체류기간 역시 최대 90일에 불과합니다.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어학원에 등록한다 해도 신체적 특징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산모들이 최대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B2비자, 이른바 상용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방문비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국무부 영사와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 심사관에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원정 출산이 의심되는 임산부가 B2비자를 신청할 경우 즉시 기각되고 출입국 심사 중 임산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현실적으로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원정 출산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원정 출산자는 3만 3천여 명. 중국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한국 국적자들도 5천여 명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강화 조치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시행은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실제 원정 출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보다 강경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